주님, 아가다 기도하오니 에우제니오와 발렌티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안드레아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본성이 회복되어 세상이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과 저희 가정이 주님의 작은 빛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카타리나 기도하오니, 스테파노, 프란치스코, 클라라, 혜성 보육원의 태건이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당신의 보호 속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받는 파울리노와 저 마르타가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부부로 살며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파울리노 기도하오니 회사 설립 이래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를 감당하며 이어가는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이 난관을 잘 극복하도록 빛을 주시고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니 주관하여 주소서. 주님, 사비나 기도하오니 아들 사도 요한이 냉담 중에 있습니다. 당신 빛으로 인도하시어 좋은 인연을 만나 성가정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평소처럼 성당에 다닐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레지나 기도하오니 남편이 퇴직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건강치 못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불쌍히 보시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 엘리사벳 기도하오니 다미아노 가족과 안드레아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성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벗고 사랑과 감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육아에 집안일, 직장까지 다니며 지칠 때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이 봐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 다툼이 자주 일어나서 속상하오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소서. 주님, 알렉산델 기도하오니 저에게 믿음과 지혜의 은사를 주시어 평화를 지니고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로사리아 기도하오니 가족과 저의 건강을 다시 찾게 해주시어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머물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의 딸 엘리사벳을 위해 기도하오니 행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주님, 프란치스카를 위해 기도하오니 내면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마르타 기도하오니 주님 안에서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소아데레사 기도하오니 제가 받은 위안과 사랑이 힐링센터의 기반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연결이 되게 하소서. 주님, 토마스 기도 청하오니 저희 가정을 모든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델라 기도하오니
걱정을 없애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살며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소서. 주님, 로사 기도 청하오니 오틸리아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소서. 주님, 말가리다 기도하오니 사제의 수도자들, 특별히 아들 루카 신부가 충실하고 항구하게 영원한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겸손한 사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글라라 기도하오니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열정적인 하느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마리아 기도하오니 그동안 청원에 대해 들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질병에서 요즘 헤어나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 데레사 기도하오니 하느님 뜻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신랑 퇴직 후에 매일 영성체 모시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당신의 뜻 안에서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번 아픔으로 인해 더 많은 아픔 느꼈을 신랑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마틸다 기도하오니 제 안의 상처가 치유되어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고 제가 회개할 부분을 깨닫고 고쳐 나가게 하시며 형제들의 모든 상처를 풀어 주소서. 주님, 아네스 기도하오니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일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율리안나 기도하오니 제 영을 온전히 열어주시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주소서. 주님, 루시아 기도하오니 엄마 모니카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냉담하는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루시아 기도하오니 얼마 전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율리아에게 위로와 힘을 주소서. 주님, 파울리노 기도하오니 저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족함이 너무 많사옵니다. 저를 당신 친히 이끌어 주시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들어오는 스테파노, 말가리다, 손자 지아니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데레사 기도하오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생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려는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소아데레사 기도하오니 아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모두 건강하게 해 주소서. 주님, 소피아 기도하오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제 안에 거짓 자아가 죽고 참된 나로 살게 해주시고 진심 어린 용서로 새로운 하루하루 살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 가족 모두를 봉헌하오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시몬과 테레사 기도하오니 실직 이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되려고 원서를 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어려운 요즘 구직 활동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려 하는데 잘 잡아주시고 위로의 빛으로 제 앞길을 밝혀주소서. 주님, 크리스티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창의력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해 좋은 작품 만들고 그 안에서 즐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니카 기도하오니 스테파노, 다미아노, 소피아에게 당신의 빛을 내리시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건강하고 기쁘게 주님 안에 생활하게 하소서. 주님, 마르타 기도하오니 스테파노, 말가리다, 라파엘이 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로사 기도하오니 이땅 모든 세대의 모든 영혼들이 아빠, 아버지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모니카 기도하오니 카타리나 자매의 남편이 뇌종양으로 수술받는다고 합니다. 부디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필로미나 기도하오니 어지럼증이 생겨 너무 힘이 듭니다. 빨리 나아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들 베드로 카시니오가 군생활 잘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카타리나 기도하오니 혜성 보육원 대건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가정체험을 정기적으로 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소서.